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 APP 주임 교수 남궁영원 교수님의 격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추웠죠. 내일하고 모레에 또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레는 뭐 영하 10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오늘만 공교롭게도 날씨가 포근해요. 아마 우리 행사를 잘 치르라고 하늘에서도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주신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APP 회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회장님하고 명회장님이 너무 짧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예정 시간보다도 지금 굉장히 앞당겨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지금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류는 무방비 상태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주씩 무려 2년째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가 내년도도 계속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아마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벼랑 끝까지 지금 아마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무려 6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3명씩, 4명씩 계산하면은 우리나라 반, 2천만에 가까운 인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거의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위력이 클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에만 의지하지 말고 또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에만 의지하시지 마시고 스스로가 각자 면역력을 강화해서 스스로가 바이러스와 함께 또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기가 지난주에 졸업을 하면서 우리 동문의 인원이 이제 921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13년째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1000명에 도달하는 원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1000명에 도달하려면 내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40명씩 해서 해야 1000명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APP 과정이 1000명을 달성하는 원년의 해로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 APP 과정을 개설해서 우리 동문님들과 함께 13년째 진행을 하면서는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화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후 3대 불안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과 건강과 의료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현재 평균 나이가 83세입니다. 지금 대기업의 정년 퇴직하는 나이가 49살입니다. 공기업은 55세, 공무원은 60세 정도가 정년 퇴직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퇴직 나이가 56.5 정도, 한 57세 정도 본다면 평균 수명 83세로 따진다면 어떻게 30년간을 지낼 것이냐가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정 재산이 현재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게 시골 사람들은 난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왜 5억이라고 하지? 근데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전국으로 따지니까 한 가정의 보통 재산을 5억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택을 빼고 나면 주택 평균 단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한 3억 9천,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비싸도 시골하고 평균치를 내니까 4억 정도. 그러면 5억 재산에서 부동산 4억을 빼고 나면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가정당 1인당 한 가정에 1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1억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3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다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끔 만나면 친구들에 비해서 좀 젊어 보인답니다. 제가 본인은 모르는데 어쨌든 젊어 보인다고 해서 나보고 무슨 취미생활을 하느냐 운동을 하느냐 전혀 저 그런 거 할지도 모르고 능력도 없다 그랬어요. 다만 두 번째 주에 등산을 가고 세 번째 주에 볼링을 치고 네 번째 주에 골프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주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1년에 한두 번씩 봉사활동하는 것이 다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맛집에 가서 음식 먹는 게 나의 생활이 다라고 했더니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문회에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제가 참석하는 게 답니다. 속이 어떻든 간에 남들이 보았을 적에는 야 정말 노년에 멋있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아리 회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시어과정에서 볼링에 등산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산악회장님께서 유모차를 끌고도 갈 수 있는 등산 코스를 가신다고 하니까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 23 이철재 회장님이 볼링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 원만 내면 하루 종일 볼링장에 놀아도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좋은 힐링 공간이 어딨냐 이거예요. 시간만 내면 누구나가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호가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면은 좀 아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노년에 좋은 놀이터가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PP 과정이 정말로 타 대학 CEO 과정과는 차이가 있구나 라고 자신있게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문님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이 좋은 공간에서 남들이 뭐라 그래가나 말가 이제 조직이 거대 기대하다 보니까 막 말도 많고 탈도 많겠습니다만은 뭐 어리석은 것이죠. 아마 자신컨대 우리 동문회에 지금 이경삼 회장님, 최기용 회장님, 이은희 회장님이 제일 많이 지금 추천을 해서 여기 동문들이 계시는데 아마 5년 후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 나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노년에 이렇게 즐기고 있다라고 100%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우리가 동문회가 1,000명을 달성하는 원년의 해 다 같이 그동안에 조금 움츠렸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하셔가지고서 그냥 즐기시면 83세 평균 수명이 아니라 100세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즐기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부인들이 남편들이 과거에는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아침에만 등산을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퇴직을 하고 나서 집에 있으면은요 부인들이 어떤 남편들을 좋아하냐면 노래 잘 부르는 남편들을 좋아한대요. 또 재치 있고 유머가 있는 사람 남편들을 좋아한다네요. 또 하나 털러지 잘하고 집안 살림 잘해주는 남편을 좋아한대요. 근데 사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낮에 집에 안 있는 남편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남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부인들한테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을 정도로 갈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APP까지 좋은 공간에 오셔가지고서 마음껏 즐기시면 집에서도 사랑받고 또 나이가 들수록 좀 멋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좀 깔끔하게 지내야 돼요. 집에서 그냥 소파에 푹 누워가지고 TV나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자식들도 존경 안 한답니다. 갈수록 더 그렇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멋있는 분들과 함께 취미생활 즐기고 하면은 본인 가정에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점점 길어지겠는데 지금 시간을 일부러 때우는 게 아니고 이건 학술 세미나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래? 계속 제 말씀을 다 듣고는 계시네요. 네. 올해 신청년 소의 해였습니다. 정말로 이놈의 소가 느리느리 징글맞게 갔습니다. 이제 올 소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민년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이 호랑이가 그냥 호랑이 해가 아니고 검은 호랑이 해라 60년 만에 온다고 합니다. 이 검은 호랑이는 딱 숨어 있다가 어떤 먹이가 딱 나타나면 그냥 표호해가지고서 먹이를 그냥 낚아치는 데는 아주 특이한 검은 호랑이랍니다. 지금 점술가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내년 1월달에 낳는 애기들은 지금 아 손자나 손녀들이 내년 1월달에 낳는 애기들은 평생 재물 걱정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1월달에 낳는 애기들은 그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고성장 시대에 돌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런 큰 선거가 있을 적에는 자금이 많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와 피부에 닿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탄소제로 저탄소 정책을 하면서 친환경 지구를 만들자라고 강한 나라 대통령들을 모셔놓고 계속 강한 드라이브 정책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다가 지금 지구촌에 굴러다니는 내연 기관 자동차를 모조리 10년 내로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 내로 아마 지금 굴러다니는 내연기관차는 싹 없어지고 전기자동차로 바뀌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살 자동차인데 3년 이따 바꿀 건데 지금 바꾸는 길에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거죠. 문제는 이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금액이 자동차 금액의 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이 배터리가 세계 점유율 이루는 중국의 GAC의 이 제일 큰 회사인데 이것은 거의 중국 시장에만 판매를 하지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를 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터리 회사가 누구냐? LG 솔루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성 SDI, 그 다음에 회사가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본의 파나소닉인데 미국이나 유럽의 전 세계 자동차에 장착될 배터리가 우리나라 세 개사가 다 석권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GM이나 미국 유럽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 만들면 되지 배터리를 한번 생산하려면 10년간 연구를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면 보통 10조 정도가 들어야 된답니다. 지금 LG에서 15년 연구 끝에 이제 배터리 판매 출발선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는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배터리가 전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중국 빼놓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놀고 먹어도 돼 이제요. 또 하나 지금 반도체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세계 4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 미국에다가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를 지금 설립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세계 랭킹 1위인 대만 TSMC를 삼성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반도체 시장도 거의 세계를 석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에서 최고 랭킹 1위입니다. 이 세계 산업을 한국이 이끌어갑니다. 앞으로 10년간은 그러면 우리나라 GDP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놀고 먹어도 됩니다, 이제. 나는 배터리랑 관련이 없는데 웬걸 한국의 GDP가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으면 식당도 잘 되고 미용실도 잘 되고 피부관리실도 잘 되고 화장품도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냥 놀고 먹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시간 쌓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정치 얘기를 하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0% 정확한 겁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하시면 내년도에는 정말 희망을 가져도 된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너무 걱정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다만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강타한다면 각자 면역력을 강화해서 생업에 종사하면은 자, 돈은 저절로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처럼 방방 뛰면서 우리 동문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동국대학교 APP 과정 2021 학술 세미나 노상대불안 돈과 건강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기부터 26기까지 13년 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난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CEO 과정을 이끌고 계신 남궁영웅 교수님께 한 해 수고하셨다고 내년 한 해 수고해 주시라고 뜨거운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술 세미나 감사합니다.